다음 주인이 실거주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?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거주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실거주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다음 집주인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? 네, 그거는 그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? 되니까. 네.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? 지금 임대차법에 의하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압니다. 네, 그거 실거주 현 않습니까? 주인이 실거주일 네. 때만인데요. 그렇죠. 현 주인이 다음에 아니니까. 오실 분이 실거주라 네. 하더라도 네, 네.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습니까? 아니 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법적 관계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. 부분이 다음 오실 집주인에 대한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. 다음 집주인이 올 수 없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. 법에 무슨 다음 집주인이 어떻다 이렇게 규정되는 법은 없고요. 그것은 아니요.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. 아니, 그게 아니고, 지금 법에 있다고 하시는 게 법이라는 분명히 게, 말씀하십시오. 그게 법이라고 법 어디에 하는 있습니까? 게 법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.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응대합니까? 해설집을 내십니까? 법무부랑 함께 저희가 해석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거를 해설집을 내고 여의치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또 해설집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. 아, 저희가 발표 자료를 냈습니다. 법무부랑 같이 공동으로. 지금 실거주 집 장만하며 계약했다가 못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1,000명이 넘습니다. 이거를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라고 하던데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?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이거를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십니까?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고 국토부는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. 입법 취지의 해석은 국회의 권능입니다. 그런데 집 장만해야 되는 이분들 앞에서 국토부는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제가 법안 만들까요?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그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준 아니, 어느 생각이 국민... 되고요.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실거주 못하게 하는 그 임대차법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. 해설집을 또 내실 겁니까?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요. 아마 그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아마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법. 그럼 보도자료와 해설집으로 또 새로운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법안 따로 안 내실 겁니까? 네. 예. 그럼 저희는, 제가 낼까요? 네. 예, 예. 저희는 법을 새로 낼 생각은 없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.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집주인이 누구냐가 임차인 임대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관계이고요. 아닙니다. 실거주한다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당시에 집산분들이 얘기를 해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가 아니다 나는 계약갱신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집 새로 못 삽니다. 법적으로 소유주인 사람에게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권리가 있습니다.